시장의 역전 이어서 그 아이를 인지를 풀어줘! 닥쳐! 그까이 오면 인지를 죽인다! 미안하지만 당신은 여기까지. 나로도다. 나는 지금 어느 재판의 기록을 읽고 있다. 내 스승 치히로 씨가 첫 법정에 섰던 시절의 기록이다. 탈옥수에 관한 데이터? 오나미다 미치로, 유괴살인, 사형. 탈옥에서 재검거되기까지의 과정. 지혜로씨가 처음으로 변호했던 인물은 탈옥한 사형수였다. 그건 내가 지혜로씨를 만나기 1년 전의 일이다. 6년 전 아야사토 치히로의 첫 법정. 2월 16일 오전 9시 24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4대기실. 견딜 수 없어. 긴장돼 죽을 것 같아. 역시 그만뒀으면 좋았을까. 안녕하세요. 떨면 안 되지 치히로. 너 안 했다. 아무도 안 죽였다. 오나미다 미치로, 나의 첫 의뢰인을 5년 전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탈옥수. 금목걸이 하고 있는데? 대박. 어쨌든 지금은 가벼운 화제로 긴장을 풀어줘야겠지? 저기 어째서 탈옥했나요? 이게 가볍다고? 미안해요! 나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했다! 난 거짓말 안 한다! 탈옥이라니 모른다! 하지만 이틀 전에 다시 체포되었잖아요. 미안, 조금 거짓말했다. 하지만 난 안 했다.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 저기 실례지만 사형수이시죠? 미안해요. 사형 판결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나 당했다! 속았다! 그 여자 거짓 증언했다. 그래서 사형 판결을, 나 죽이지 않았다. 그런 거 정말로 못한다. 이틀 전에 호송 차량에 사고가 났을 때 도주, 그리고 약 8시간 후 그가 다시 체포되기 전에 한 여경관이 살해되었다. 이 사형수 오다나미 미치루가 살해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저기 탈주에서 이 여경관과 만났나요? 만났다. 나 그 때문에 호송차 탈출했다. 역시 피해자와 만난 것은 틀림없고. 하지만 나 안 죽였다. 헤어질 때 그 여자 살아있었다. 이거 진짜다. 믿어도 되는 거죠, 오다나미 씨? 쿳! 어? 피고인을 노려봐도
진상은 보이지 않지. 선배님! 재판소의 정원에 풀려난 길 잃은 새끼 고양이를 보러 왔지. 함께 놀아줄까 생각해서 말이야. 저... 호시카게 선생님은... 그 영감님은 아직 침대 속이겠지. 빈 술병을 안고 노래를 부르고 있을 거야. 불만인 건가? 나 카미노기 소류만으로는. 그럴 리가요! 호시카게 법률사무소 넘버원인 선배님이 저를 위해서... 아니 아니. 오늘 아침에 넘버원은 너야. 정말 대단한 배짱이야. 저 누리니. 다룩한 사형수라니 말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도망치고 싶은 기분이야. 안심하려. 방금 들은 거지만 오늘 나오는 검사도 아마 신참인 모양이야. 그런가요? 다만 누구와는 다르게 검찰청이 창설된 이래 천재라고 불린다더군. 천재? 자, 슬슬 시간이 됐군. 새끼 고양이, 단숨에 끝내버리자고. 단숨에! 이 세상에서 제일 고독한 장소. 그건 분명 사형수의 독방. 내 의뢰인은 그곳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변호사는 모두 그를 외면했어. 하지만 난 그럴 수 없었다.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과 그 정직한 말투, 그리고 동요하지 않는 진실을 본 것 같았으니. 같은 날 오전 10시 지방재판소 제4법정. 아, 미추르기 레이지 나오는구나. 천재지. 어? 재판관. 그 재판관 같이 생겼네. 지금부터 오나미다의 법정을 차분하게 개정하도록 합시다. 변호 측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측도 마찬가지요. 오늘 재판은 검찰 측, 변호 측 모두 신참이라고 들었습니다만. 네, 아야사 도치히로입니다. 미츠루기 레이지 라고 하오. 당신이 소문의 미츠루기 검사인가요? 최연소 검사라고 하던데. 20살이요. 응? 20살이야? 아무래도 우리 새끼 고양이는 별로 소문이 안 난 것 같고. 아침엔 안 대치히로. 연하의 남자 따위에게. 젊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 난 그리 생각하는데. 자, 이번 피고인은 현재 복역 중의 사형수입니다. 이틀 전 호송차에서 탈출했다라고 말씀하신 대로요. 이 법정에서 심판하는 것은 탈옥에 대한 죄가 아니지. 피고인이 탈출한 날에 살해된 여경과 그 죽음의 책임이 오나미다 씨에게, 오나미다 씨에게 있는가 없는가? 그러한 것이다, 새끼 고양이. 그러면 미츠루기 검사, 차분하게 서두 변론을. 지금으로부터 5년 전 피고인 오나미다 미츠루는 이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 죄명은 영리유괴 및 살인. 피고인이 다리 위에서 떨어뜨린 소녀는 당시 14살이었다. 무척 끔찍한 사건이군요.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길었던 기억이. 그렇다. 결국 결정적이었던 것은 어느 목격 증언이었다. 목격 증언?
단 혼자서 유괴범과 대치했던 여경관 미안하기 유우키. 유우키. 그녀는 현장에서 오나미다를 체포. 그 후 법정에서 똑똑히 증언했다. 오나미다는 방해가 된 인질의 소녀를 강에 던져버렸다고. 다리 밑을 흐르는 오동천은 그 수량과 급류로도 유명하다. 급류에 휘말린 시체는 거의 발견할 수 없다고 한다. 그 증언이 결정타가 되어서 사형 판결을 받았단 말이로군. 혹시 그 여경관이? 그렇소. 이틀 전 살해된 이번 사건의 피해자 미안하게 유키 순경부장이오. 그녀의 증언 때문에 사형 판결을 받은 죄인이 이틀 전 탈옥했다. 그 목적은 하나, 자신을 사형으로 만든 여경관에 대한 복수. 지금 제 안에서 완전히 진상이 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미 결정이 났군요. 유죄로 말이지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제대로 증언을 듣고 나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젊은 혈기에 저지른 객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재판장이 꼰대네. 젊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슬픈 것이다. 당신 나보다 어린 주제. 그러면 미츠루기 검사, 차분하게 증인을 불러주십시오.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를 입장시키겠다. 증인, 이름과 직업을. 제 이름은 이토노코 기리, 관할서의 살인사건 수사 담당 형사입니다. 반년 전부터 드디어 간신히 영원한 형사과에 배속되었습니다. 아무도 그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뭔가 형사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뭔가요? 아름답습니다. 네? 가슴 주변이 펑 터질 것 같습니다. 형사, 이 일이나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위 주변이 펑 터진 처분을 받게 될 것이오. 죄송합니다. 그러면 형사, 사건의 설명을 부탁하오. 예, 알겠습니다. 피해자 미안하기 유키 순경부장, 베테랑의 형사입니다. 사인은 등에 찔린 나이프에 의한 과다출혈입니다. 그 정보는 부검 기록에도 쓰여 있군요.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들려주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장에 걸려진 다리, 목농교 주변의 지도입니다. 다리 아래로 흐르는 것이 급류, 오동천입니다. 범인과 피해자는 다리 위에서 만났습니다. 피해자의 등을 나이프로 찔러 살해한 범인은 시체로 옮겨 자동차에 싣고 도주하다가 검문 중에 경찰관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과연... 잘 알겠습니다. 급류, 오동천의 상공. 다리 위에서 피해자의 혈흔이라도 남아있었습니까? 피해자 미안하기 순경부장은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유감이지만 목농교에는 어떤 흔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추측이라는 단어가 제일 싫습니다. 다리에 흔적이 없는 이상 두 사람이 만난 증거는 없어요. 재판장, 증언을 들어보면 납득하게 될 것이오.
두 사람이 그날 그 다리 위에서 분명히 만났다라고. 나 이게 삿대질을 하는 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 이토노코 용사 증언하십시오. 어, 네. 드디어 시작이야. 지로. 준비되었나? 귀를 세워둘게. 새끼 고양이. 방심하면 물려버릴 거야. 법정의 호랑이에게. 사건의 기호. 미안하기는 사건 당일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불려나갔습니다. 그녀는 지정된 시간에 목농교로 가서 거기서 범인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범인은 시체를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도주하려 했습니다. 산 중턱에서 실시한 검문에서 오나미다는 체포되었습니다. 확실히 목농교의 중요성은 분명해진 것 같군요. 당연하오. 그러면 변호인, 침착하게 신문을 부탁합니다. 예, 신문 말이죠. 어이, 이봐, 괜찮겠어? 새끼 고양이. 얼마나 떨고 있는지 컵에 헤일이 몰려오는군. 떨기는 누가 떨어요? 추워서 그래요. 법정은 거친 전쟁터야. 특히 신참에게는 말이지. 걱정 마세요. 왜냐하면 범인도 증인도 모두들 처음이잖아요. 아니라니까. 우선 탐색전으로 가자고. 새끼 고양이. 괜찮아. 치러. 법정에 대해서는 어제 비디오로도 열심히 공부했잖아. 죽어. 누군가라는 말은 정체는 모른다는 뜻 아닙니까? 아깝습니다. 예? 미안하게 형사를 불러낸 건 피고인 오나미다였습니다. 뭐라고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미안하게 순경부장은 뭐든지 확실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나미다에게 전화를 받고는 확실하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메모? 피해자의 책상에 남겨져 있던 극비 메모입니다. 이 메모에 의하면 분명히 피해자를 다리로 불러낸 건 피고인이 틀림없는 것 같군요. 한번 메모를 읽어봐야겠어. 재판장 영감님, 꽤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 새끼 고양이, 서투른 추궁은 목숨이 날아갈 수 있어. 다 저 용사 때문이야. 누군가라고 말해 소리. 아, 그런 얼굴 하면 안 된다. 저는 저 젊은 검사가 시킨 대로 그렇게 증언했을 뿐입니다. 흠정 영감. 한만한 얼굴에다 꽤 하는군. 볼까? 머플러 준비. 죽음의 산속의 다리. 왜 그런 곳에서? 그곳은 피고인에게 있어 잊을 수 없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죠? 지금으로부터 5년 전 피고인은 돈을 위해 소녀를 유기했지만 경찰에 쫓겨 다리 위로 몰려 인질인 소녀를 살해했다. 그 현장이 목농교 위였던 것이다.
다리 위에서 수갑을 채운 자가 미안하게 순경부장이었습니다. 추억의 장소에서 운명적인 재회라는 것인가? 시체는 곧바로 발견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민첩하니까 말입니다. 범행 후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범인을 따라잡았습니다. 엄청 봐! 우리들은 완전히 보이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이상하지 않아? 치료... 현장은 깊은 산속의 다리다. 왜 그렇게 빨리 범행이 발각되었는가? 미안하기가 전화의 내용을 보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녀는 살해당하지 않았겠지. 오나미다의 전화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책상 위에 피해자의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좀 더 빨리 발견됐다면 그녀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왜 피해자는 전화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던 걸까? 오나미다 씨는 자동차를 준비해 둔 겁니까? 현장의 다리는 깊은 산 속에 있으니까 두 사람 모두 현장에서 자동차를 사용했습니다. 뭐라고요? 비고인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까? 아니요. 물론 도난 차량입니다. 신호를 대기하던 젊은 커플의 자동차를 탈취했습니다. 남의 차를 훔치다니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밖에 좀 아니라 생각되는 부분은 없을까? 이것이 그 도난 차량의 뒤 트렁크를 찍은 사진입니다. 찍혀있는 것은 물론 미안하게 유키입니다. 이거 쉬고 있군요. 피해자는 분명히 등을 찔렸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남자는 항상 등 뒤를 조심해야 하는 법이지. 죽은 것은 여잔데. 이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피해자의 등에는 확실하게 나이프가 꽂혀 있었습니다. 시체가 발견된 상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용사, 현장에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수상한 점은 보이지 않는다고? 이 사진에 대해서 피고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 정말 말도 안 된다! 난 모른다!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아무것도라니. 실제로는 자동차를 훔쳤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안, 조금 거짓말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거로군요. 그렇소. 신속한 대응은 정말 좋았군요. 그게 위험할 뻔했습니다. 검문이 설치된 것이 오후 5시 넘어서니까 오나미다를 놓쳤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두 사람이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은 오후 4시 30분이었다. 검문 장소에서 다리까지는 자동차로 약 30분이다. 시간은 촉박했다는 것이군. 아, 그러면은 그걸 지시해야겠다. 증인!
뭡니까? 손발이 오그라드는 이 긴장감은? 미안합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돼버려서. 누군가에게 삿대질하는 건 처음이라서. 제대로 연습하고 오십시오. 정말이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끼 고양이 커피 캔디 빨아볼래? 캔디? 진짜 커피는 너에겐 아직 이러니까. 이 분함을 폭발시키는 거야, 지로. 이봐요, 형사님. 네, 빕니다. 이 사진 이상한 점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남긴 이 메모를 잘 읽어보세요. 메모.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표식으로 흰 머플러를 준비. 아마 피해자의 얼굴을 잊어버린 거겠죠. 그 머플러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 사진에는 찍혀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저기 트렁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안 되잖아요. 똑바로 찾으셔야죠. 꺼진다. 범인이 지정한 이상 그녀는 머플러를 착용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습니까, 미추르기 검사? 이런 변호 측은 상당히 재료가 없는 것 같군. 찾고 있는 머플러란 이것을 말하는 건가? 어디에 있었을까? 현장의 다리 위다. 내가 가장 먼저 조사했지. 어째서 저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건가? 증거품은 내 가방에 넣어두기로 하고 있지. 내가 아는 한 가장 안전한 장소다. 저 도련님 제대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의 메모와 달리 흰색 머플러는 아니지만 아마도 비슷한 색으로 대용했던 것이겠지. 흙이무도 꽤 더러워졌군요. 무리도 아니지. 사건 당시 오동산에는 가랑비가 내렸다. 저 검사 지금까지 일부러 감추고 있었군. 그 머플러 증거로서 차분하게 수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변호인이 한바탕 크게 헛수고했으니 다음 증언으로 넘어가지. 괜찮겠나, 변호인? 이 머플러를 꽉꽉 감아주고 싶어. 그 흙투성이 머플러를 휘두르지 않더라도 오나미다와 미안하기는 목농교에서 실제로 만났다. 그리고 그 다리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완벽하게 입증해 보도록 하지. 그거 재미있군요. 한번 보여주시지요. 완전히 녀석의 페이스로군. 잊지 말라고 저 도련님이 뭐라고 불리고 있는지. 천재 인간. 목농교에서 발생한 일. 실은 이 사건에는 어엿한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목격자가 우연하게 찍은 사진입니다. 분명히 머플러를 감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는 가랑비가 내려서 조금 흐릿하게 보인다만 범인은 밀어넘어뜨린 피해자 등에 올라타서 칼로 찔렀습니다. 아마도 머플러는 그때 벗겨졌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진의 느낌으로는 다리는 꽤 높은 곳에 놓여 있는 것 같군요.
아래에 흐르는 오동천으로부터 약 12m의 높이다. 그런데 미추르기 검사, 이 사진은 대체 누가? 선의 제3자 라고 말해두겠소. 목격자겠죠? 아니 왜 법정에 출두하자 하는 겁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증언대에 서고 싶진 않다고. 증인은 매우 섬세한 마음을 가진 자다. 이 사진만 있다면 증언은 필요 없다. 이런 일은 난 좀 아니라고 봅니다만. 목격 사진. 오나미다에게는 동기가 있었고 이렇게 현장에서 만났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제 안에서 완전하게 진상이 보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정해졌겠지요. 유죄로 말이지요.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열심히 신문할 테니까 제대로 들어주세요. 할 때가 아니에요. 잠깐. 그 목격자란 것은? 여대생입니다. 여대생? 그렇습니다. 여성이고 게다가 대학생입니다. 그녀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어려워 대신에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변호 측에게는 목격 증인을 신문할 권리가 있음. 지금 시점에서 증인의 증언은 필요 없다. 그것뿐이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검찰 측에는 결정적인 증거품이 있다. 여대생의 애매한 증언 따위 전혀 필요 없다. 여대생이로? 여성이고 게다가 학생입니다. 그녀의 증언이 듣고 싶다면 그 필요성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그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은? 머플러를 하고 있군. 그런데 이 사진을 찍은 목격자 말인데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런 깊은 산 속에. 뭐? 들꽃을 찍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동산에는 야생의 약초가 많다.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 의하면 오동산의 깃든 전기 탓이라고 하지. 전기! 그러고 보니 이 사진 흐릿하게 뭔가 껴고 있는 것은 귀신입니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아니 그건 아마도 귀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랑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가는 빗방울이 똑똑 상당히 축축하게 내렸습니다. 뭐 이 법정의 분위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 더욱 축축해져 버렸습니다. 어쨌든 현장 부근은 조금 질퍽거렸다. 그리고 안개도 꼈었던 것 같다. 저도 다리 위에서 엉덩방아를 찧어서 혼났습니다. 밀어 넘어뜨린 피해자 등에 올라타서 칼로 찌르다고. 그러기엔 너무 깨끗하지 않아? 야, 깨끗하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죠? 안개도 끼어 축축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축축한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증거가 있습니다. 에? 이건 트렁크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시체군요. 현장 상황에서 생각하건대 이 사진에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한 점? 재밌군요.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트렁크 사진의 어디가 사건 당일에 자막이 존나 빠르잖아. 이 앞쪽이 저거. 무슨 되는 곳은 물론 여기입니다. 피해자의 코트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이상한 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사건 당일의 다리 위의 상황을. 가랑비와 안개로 목농교는 젖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다리 위에서 엎어져 넘어졌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코트는 흙탕물로 더러워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은 일리가 있군요. 저도 예전에 비 오는 날 넘어져서 멋진 수염이 똥처럼 됐던 적이. 분명히 현장은 상당히 젖어 있었다. 하지만 다리 위가 더러웠던 상태라 단정할 수 없다. 재판장이 흙탕물이 아니라 온천에서 넘어졌다고 한다면 그 멋진 수염은 단지 젖기만 했을 것이다. 그렇게 자주 넘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은 인정합니다. 사건 당일 다리 위의 상황, 자네가 입증할 수 있다는 건가? 다리 위의 상황 말인가? 여기서 물러나면 남자가 아니지. 여기서 물러나면 여자도 아니야. 물론 입증할 수 있습니다. 목농교 위는 흙탕물로 더러워졌다. 그 증거는? 인가? 증거는 이 머플러입니다. 설명은 필요 없겠죠? 다리 위에 떨어진 머플러가 이렇게 더러워진 이상 목농교는 사건 당시 흙탕물로 더러웠던 겁니다. 진짜 변호사가. 그건 서로 마찬가지잖아. 아무래도 변호인의 주장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이 머플러와 피해자의 코트 상태는 모순이 존재하는 것 같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다. 모순에는 반드시 이유가 존재한다. 그 이유를 물어보겠다. 그것은 그런 것을 내게 물어봐도. 새끼 고양이 치고는 제법 공놀이 좀 하는걸? 카미노기 선배? 어느 시대든 모순은 거짓으로부터 생겨난다. 트렁크에서 발견된 피해자, 목격 사진에 찍혀있는 피해자와 피고인, 그리고 범행 순간을 봤다고 하는 목격자의 증언. 침착하게 생각해보게 심플한 이야기잖아.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가 거짓 단서인 거야. 변호인, 지금 말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그건 제가 아니라 이 커피 오빠가 멋대로. 내 법정에서 거짓 단서 따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 도련님, 그 단서를 감추려 해서 싫어하는 거지. 그렇게 내버려둘 순 없지. 끌어내는 거야. 네. 이 모순에 있어서 거짓 단서 그것은
아하. 근데 목격자의 증언? 신남에게 한다. 목격 사진? 있어서 거짓 단서가 뭘까? 증언? 생각할 필요도 없이 수상한 것은 목격자입니다. 형사님은 아까 이렇게 증언하셨죠. 범인은 피해자를 등 뒤에서 밀어 넘어뜨리고 칼로 찔렀다. 이것은 목격자가 본 것을 그대로 증언했다는 것이죠. 분명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증언은 크게 모순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코트는 전혀 더러워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군. 그게 정답이다. 만약 정말로 결정적인 목격자가 있었더라면 저 도련님은 처음부터 그놈을 증인으로 불렀겠지. 재판장님, 변호 측은 그 목격자의 신문을 요구합니다. 저 증언은 애매하고 너무나 모순됩니다. 아무래도 미추르기 검사, 그 수수께끼 목격 증인의 증언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각오해 두는 게 좋다. 최악의 사태를 말이지. 재판장, 검찰 측은 목격 증인을 감출 생각 따윈 추호도 없다. 언제라도 수환에 응할 준비는 되어 있다. 알았습니다. 그럼 바로 부르도록 하죠. 아까 검사가 한 말 조금 신경 쓰이는군. 최악의 사태? 그러면 차분하게 심리를 계속하겠습니다. 미추르기 검사 부탁합니다. 그럼 입정시키도록 하지. 그날 오동산에서 사건의 순간을 목격한 증인을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였지. 짜증을 내고 있는데. 증인, 이름과 직업을 부탁합니다. 어? 뭐야? 똑 닮았는데? 잠깐만, 잠깐만. 여보가 1화였나? 역전재판? 봐보자 봐보자. 추억의 역전. 똑같은데? 뭐지? 이 침묵은
뭐랄까 그거 같군요. 당신을 보고 있자니 이렇게 마음이 씻겨 내려간달까, 피가 깨끗해진다고나 할까, 고민할 필요 없이 지금 바로 반결을 내리고 싶으신다고나 할까. 바보 같은 말 하지 마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증인은 매우 섬세한 마음을 지닌 자이다. 아무쪼록 질문에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란다. 오, 역시 미추리기 검사 젠틀맨이군요. 유노인, 당신도 똑바로 보고 배우시길. 젠틀맨이라면 나에게도 신경을 써줬으면 해. 저 오라버님. 무슨 일인지요? 아무래도 이런 건 처음이라서 부족한 점이 많을 거예요. 미천한 이 소녀 잘 부탁드리겠사옵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그래서 결국 이름과 직업은? 이름은 저 무쿠이 사토코 라고 하옵니다. 예? 이름 다르네. 친아? 아까 친엄이라고 나와있었는데. 대학생이고요. 그 문학부 1학년입니다. 그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 당신은 불행하게도 현장에 있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촬영했다. 틀림없죠? 어떻게 이럴 수가. 이봐요! 갑자기 그런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네? 하지만 평범한 사진 아닙니까? 다음에 또 이러면 페널티를 주겠습니다. 일이 커져버렸어. 나를 바라보고 있어? 저기 실례지만 당신은? 네? 저는 변호사입니다만 아야사토 치히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당신이? 에? 뭐야? 당신이 뭐? 그러면 아가씨 증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목격 사진에 대해서. 전 카메라님으로 들꽃님들을 찍고 있었습니다. 다리 한가운데 두 명의 그림자가 무심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전 급히 결정적 순간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경찰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가씨는 어디에? 그거에 대해선 지도를 봐주길 바란다. 제가 있던 곳은 이 부근입니다. 빠져진 듯한 절벽을 가로지른 봄기운이 아름다운 공터였어요. 그 지점에서 이 사진을 촬영했단 말이로군요. 검사님이 말씀하셔서 그때 찍은 카메라님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 주인을 닮아서 귀여운 카메라님이로군요. 무쿠이 사토코가 목격 현장을 촬영한 물건, 고성능 소형 카메라. 그러면 변호인, 신문을 부탁드립니다. 증인을 울리면 저의 망치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왜요? 목격 사진에 대해서. 세이버가
표정의 이상한 부분? 다리 한가운데 두 명의 그림자? 다리 한가운데가 아니잖아. 아, 절벽. 여기서 사진이 찍히나요? 여기서 찍어야 될 것 같은데? 가리잖아. 진짜 고성능인가 보다. 사진이 저렇게 잘 찍힌 거 보면. 그쵸? 거의 뭐 가까이서 찍은 것 같지 않아요? 절벽에 딱 매달려가지고. 오케이! 좋아요! 각도 조금만 더 틀어주시고 좋아요, 머플러 조금만 더 위로 올려주세요. 자, 그럼 사진 찍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수갑이 너무 내려갔어요. 위로 올려주세요. 어, 어떡하지? 어, 구두를 좀만 더, 오케이? 이러면서 사진 이렇게 착착 찍은 것 같잖아요. 이거는 내 생각에는 각도가, 어, 여기서 찍을 수 있는 각도가 아니야. 여기서 어떻게 찍어? 그쵸? 이렇게 찍는다 해도 여기가 가능하죠, 여기. 여기. 그러니까요. 싸우기 시작했다? 물어보자. 그 싸움의 원인은 알고 있었습니까? 물론 몰라요. 왜 물으시죠? 그 두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을까 생각해서. 전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도청하는 짓 따위는 그런 상스러운 소녀가 아니랍니다. 당신과 같이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아, 깎지는 않네요. 페널티가 다행이다. 그 두 사람은 뭔가 이상한 점이라도 있었나요? 전 나쁜 아이예요. 다리 위에서 심각한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무심코 훔쳐보고 말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 기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싸움 구경, 불 구경은 정말 좋아합니다. 뭐, 그래서 이 직업을 선택한 거죠. 물어봤는데. 뭐, 그 두 사람이 눈에 띈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 뭐니 뭐니 해도 이런 복장이었으니까. 어쨌든 전 그 두 분을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 따뜻하게 보는 거야? 들꽃 사진이나 보여줘 그럼. 들꽃 말인가요? 오동산의 봄은 매우 아름다워서 추천 코스랍니다. 저 지금은 2월인데 전 봄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을 적 자라는 것을 기다릴 수 없어서 가짜 수염을 붙이곤 했어요. 슬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까? 어째서 사진을? 그 두 분이 너무나 굉장한 기세여서 전 어렸을 적 신문기자가 되는 것을 꿈꾸었으니까 이럴 때 기자의 본능이 깨어나버린답니다. 한없이 거짓말 같아.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옛 꿈을 버리지 못하고 손자를 상대로 옛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재판장님은 개그맨이 꿈이셨겠군. 관심도 없지만.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사진님을 찍는 것뿐이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을 찍어 경찰 아저씨들에게 제출했습니다. 전화? 당신이 사건을 신고했나요? 네, 범인분께서 도망가버릴 것 같아서요. 신고가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피해자의 메모를 발견해서 검문은 한창 준비 중이었지. 으흐, 범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운이 없었군요. 오나미다 씨가 범인이 아닌 이상 이 아이의 증언에는 어딘가 이상한 부분이 있을 거야. 아, 결정적 순간을 사진을 찍었다 했는데 갑자기 싸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싸우는 거는 막 어? 이렇게 달려드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게 결정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모순되는 사진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막 야, 돈 좀 꿔줘 하는 듯한 그 좀 뭐라 되지? 그런 적적한 느낌인데 어 그러면은 이걸로 제출해봐야지. 아! 아니잖아. 이거 결정적으로 느껴졌다고. 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를 여기다 제출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승인. 당신이 말한 결정적 순간은 이걸 말하는 건가요? 이 사진 두 사람이 그냥 마주보고 있을 뿐이군요. 당신은 두 사람의 다툼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저희들은 보통 그것을 결정적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 사진은 제출하지 않은 겁니까? 그건... 제출된 사진은 이것 한 장뿐이다. 만약 정말로 결정적 순간을 촬영할 작정이었다면 이후에 뭐가 일어났는지 그걸 사진으로 찍었을 겁니다. 저... 어떻습니까, 아가씨?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정도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럴듯? 죄송해요. 저... 나쁜 아이 같군요. 그게 모두 써버렸답니다. 필름을. 필름을? 이 사진이 마지막 한 장이었어요. 뭐라고요? 유감이지만 이건 사실이다. 승인이 사건 당일에 촬영한 사진은 모두 내가 확인했다. 다른 사진은 꽃밭에서 뒹구는 증인 자신의 사진이었다. 이거 분명 누군가 달라고 하지 않을까? 저 뒹구는 사진 저거 내가 팬이니까 달라고? 증인 자신이라니 그것은 누가 찍은 겁니까? 저... 제 카메라님은 셀프 타이머 기능이 있어요. 스스로 자기 사진을 찍었다는 말이로군요?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수가. 아무래도 변호인의 지적은 결정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군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필름이 없으면 사진은 찍을 수 없지요. 증인, 우리들에게 들려주지 않겠나? 당신 마음의 필름에 각인된 사건에 대해서. 어머, 검사님은 시인이시군요. 그럼 신문으로 돌아가지요. 당신이 본 싸움을 포함해서 증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라버님. 진심으로 방금껏 무효로 해버린 것 같고. 아무래도 법정 아니 저쪽 새끼 고양이의 편인 건가? 약간 서글프네요. 들려줘. 피해자는 범인에게 등을 돌리고 도망쳤지만
10m쯤에서 따라잡혀서 등을 찔러버렸습니다. 아이고, 뭐 마크 이런 게 없네. 어? 이거 제시해보자. 증인!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뭔가... 이봐요, 변호인! 자격시키면 안 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한 번의 증언에서 두 개의 모순. 이것은 정말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모순이 두 개라고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지도를 봐주십시오. 증언에 의하면 두 사람은 다리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아, 이제 나오네. 범피. 오케이. 그래, 저기, 어?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가 무너져 내렸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10m로 어떻게 이렇게 쫙 하다가 이렇게 어? 등을 이렇게 찌를 수가 있겠습니까? 딱 봐도, 어? 만약 여기서 피해자가 범인의 등을 돌리고 도망치려 했다면? 막 다른 길? 10m는커녕 5m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목농교는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 이건 도대체 어찌된 영문입니까? 상황은 아주 심플합니다. 귀여운 아가씨가 귀여운 거짓말을 했다? 그뿐입니다. 설마? 예? 이 귀여운 아가씨가? 일순! 기다리시오. 미치르기 검사. 어, 여유로워? 방금 전에 소동, 내가 대신 사과를 드리도록 하지. 무슨 말입니까? 이 지도에는 한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 뭐라고요? 도대체 그건... 사건 발생 후에 작성했다. 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산속의 낡은 다리가 표시된 지도는 없었다. 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와 같이 다리가 망가져 있었는지? 지금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증언할 수 없다. 실제로 이 사진에서는 다리의 상황이 판별되지 않는다. 불완전한 증거품으로 심리를 혼란시켜버린 것 같다. 하하. 꽤 하는군. 네. 녀석은 이미 알고 있었다. 저 도련님, 지도에 대해 처음부터 보험을 걸어두었어. 비겁한... 아무래도 변호인의 헛다리였던 것 같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꼼꼼하지 못한 탓에... 아니, 당신 탓이 아닙니다. 그럼 심리를 재개하도록 합시다. 증인이 목격한 것, 슬슬 마무리를 짓고 싶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가씨, 다시 한 번만 증언을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전 준우 떨지 않아요. 여기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걱정 말고 본 것만을 증언해 주십시오. 네? 목격, 범행에서 도주까지. 어허. 등을 찔린 피해자를 범인은 재빨리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범인은 그녀를 운반했습니다. 운반하는 것 외에 시체를 숨길 다른 방법 따윈 없으니까요. 시체를 다리 위에 남겨놓을 수는 없었던 것이겠죠. 저... 이번에야말로 본 것만 말했어요.
그런 광경을 목격했단 말입니까? 네, 저도 너무 쇼크여서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이 증언이 받아들여지면 이젠 끝이겠군. 그런... 자, 가는 길에 카페에 들렸다 갈까? 향긋한 모카 커피를 파는 가게를 알고 있어.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그것도 좋겠지. 그럼 변호인, 신문을 부탁합니다. 무슨 바로 눈앞에 있어. 한 방에 무너뜨리자. 지로로. 재빨리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범인은 그녀를 운반하였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지? 어떻게 봐? 이거 5미터나 되는데? 여기서도 볼 수 있어? 차 소리가 났나? 운반하였습니다. 이거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목격했던 것입니까? 오? 봤다고? 말이 되나요? 네, 그래요. 그때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이상한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피해자인 여성분께서 머플러를 떨어뜨리셨어요. 이 머플러가 현장의 상황과 일치한다. 문제 없겠지? 범인은 단 혼자서 시체를 운반했나요? 네. 피고인의 체격을 봐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현장은 군데군데 망가진 다리였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시체를 옮기는 게 가능했을까요? 예습! 그러나 실제로 시체는 운반되었다. 그 의론에는 의미가 없다. 그치? 갑자기 감정적이 돼서.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신이 지적했을 테죠. 어째서입니까? 깊은 산속의 다리 위입니다. 일부러 시체를 옮길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요? 오동산은 등산 코스가 유명해요. 의외로 사람이 많이 드나들죠. 하지만 지금은 2월이고 사건 당일은 비까지 오고 있지 않았나요? 작은 절이나 묘지도 있어요. 수행자분들은 추운 곳을 좋아하시니까요. 요컨대 시체는 언제 발견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다. 실제로 이 증인이 목격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본 것만 말했어요? 본 것만 말했다고? 이게 되네. 여기에 되는구나. 범인이 시체를 숨기고 싶어 했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시체를 옮기는 건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범인에게는 더 쉽고 확실한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쵸. 다리에다 던져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옮길 필요 어딨어? 응? 그것은 대체... 지도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다리 아래에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분명 검사님에 따르면 다리 아래를 흐르는 오동천은 그 수량과 급류로 알려져 있다. 빨려 들어간 시체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 오! 실제로 5년 전 유괴 사건에서 피해자는 강에 던져졌었죠.
앞으로 목농교에서 10번 살인사건이 일어난다면 오동천에는 10명의 시체가 떠내려올 것이 틀림없습니다. 정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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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말투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확실히 이 상황에서 일부러 시체를 옮긴다는 것은 부자연스럽군요. 어떻습니까, 미추르기 검사? 이거 참... 변호인도 한번 그 오동천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지. 후자연을 논하기 전에 대자연과 어울려보는 것을 추천한다. 무슨 말인가요? 시체를 트렁크에 넣는 것이 설령 부자연스러워도 실제로 범인은 그렇게 했다. 그 이유가 모순되더라도 이 증인에게는 관계없는 일. 과연... 아무래도 변호인의 지적은 결정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군요. 그러나 증인이 목격했다는 범인의 행동은 너무나 부자연스러워. 그래도 확실히 시체는 트렁크에서 발견되었다. 그 점은 모순이 없습니다. 그럼 증인, 증언을 계속해 주시길. 네. 당신은 단지 본 것만을 증언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심술궂은 언니에게 괴롭힘을 당해버리니까. 누구 말이야? 알겠어요. 저 힘내겠습니다. 얘 어떻게 알아? 얘 훔쳤는지 어땠는지 어떻게 알아 얘? 어? 그 후 범인은 어떻게 했나요? 물론 자동차에 타셔서는 도망을... 거기서 전 간신히 이성을 되찾았어요. 경찰 아저씨에게 신고해야지?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다. 당신은 그것을 목격했단 겁니까? 네, 틀림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훔친 차량의 트렁크 억지로 열어. 이게 보여 근데? 아, 근데 훔친 차량에 대한 얘기를 얘가 근데 이거 오나미다의 자동차인데? 뭐야? 두 개로는 못 살지. 아무래도 증인 드디어 해버렸군요. 응? 저기 무엇을 말이죠? 결정적인 실수 말입니다. 실수? 훔친 자동차의 트렁크를 억지로 열고 시체를 숨겼다. 당신은 그것을 봤다고 하셨죠? 그 눈으로. 그게 뭔가... 간단한 겁니다. 지도를 봐주세요. 사건 당시 당신이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자동차를 보려고 해도 이 바위가 방해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증인.
당신이 있던 지점에서 범인의 자동차가 보일 리가 없어요! 분명히 지도에는 바위가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자동차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크기인지 어떤지는 모른다! 그렇습니다. 그 바위는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제게는 그분의 자동차가 보였어요. 유감이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증인은 이 법정에 증거품을 제출해 주셨죠? 지도에 이 지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사진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왼쪽 구석에 확실히 찍혀있군요. 문제 바위라기보다 이건 뭐 절벽이네요. 계단? 당신의 시야는 깎아내린 절벽에 가려져 있었다. 이래도 범인의 자동차가 보였다고 말할 작정입니까? 정수기! 정수기! 이건 대체... 재판장, 결론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탈옥수가 자동차를 훔쳐 도주한 일은 뉴스에서도 보도되었다. 이 증인은 살인 사건을 목격하고 적지 않게 동요하고 있을 터 자동차에 대해 듣고 그것을 봤다고 믿어버린 것이다. 증언에 들어가기 전에 그녀는 몇 번이고 주의받았습니다. 본 것만을 증언하도록 이라고. 저기 오라버님? 무슨 일이죠? 저 분명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잠깐! 이제 와서 그런 변명이... 일순! 착각하지 않는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 과연 애시당초 착각이야말로 인간에게만 허용된 고도의 정신활동이기 때문에 섬세한 마음을 가진 소녀라면 무리도 아니다. 그런 바보 같은! 식은땀은 나중이다, 새끼 고양이. 카미노키 씨! 판결이 날 때까지는 돌아보지 마. 지금은 앞으로 나아갈 때다. 하지만 너무 심하잖아요! 뭐, 진정하라고. 그리고 생각하는 거다. 저 새끼 고양이의 증언을. 범인은 훔친 자동차의 트렁크를 억지로 열고 시체를 숨겼습니다. 자동차는 그렇다 치고 어떻게 알았지? 트렁크를 억지로 열었다라는 것을. 그 점을 시원하게 설명할 수 없는 한 당신의 의혹은 풀리지 않아, 이 아가씨야! 어떻습니까? 트렁크가 억지로 열려진 것은 확실해요. 왜냐면 트렁크의 뚜껑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걸요. 억지로 열었을 때의 긁힌 자국이. 뭐라고?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과연 열쇠 구멍 주위에 흠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보아도 억지로 열었다고 알 수 있겠네요. 어떤가요, 변호인? 납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재판장은 증인의 홀린 상태. 실패는 용납되지 않아. 지금 바로 모순은 없었을까? 모순데? 무쿠이 사토코 씨, 아까 전 이상의 실수를 저질러버린 것 같군요. 네? 당신은 초원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렁크에 긁힌 자국을 알고 있어요. 대체 언제 이 긁힌 자국을 볼 수 있었단 말이죠?
드디어 이 사건이 보이기 시작했어. 지금 기다리다 지쳐버렸어. 아무래도 변호인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군요. 재판장님,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증인은 트렁크에 긁힌 자국을 본 적이 있었다. 왜냐하면 우연히 지나갔으니까. 랄랄랄라, 어? 트렁크에 긁힌 자국 있네? 어, 기억해둬야겠다. 시체를 넣었으니까. 랄랄랄라. 아, 겨우 열었네. 시체 넣고. 예! 자동차의 주인이니까. 나의 람보르기니가. 뭘 할까? 시체를 넣어? 근데 애가 시체를 넣을 수 있나? 우연히 지나간 건 아닌 것 같고. 긁힌 상처를 볼 수 있는 확실한 찬스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트렁크를 억지로 열고 시체를 넣었을 때입니다. 피해자의 시체를 트렁크에 숨긴 인물은 무쿠이 사토코 씨! 당신이 아닌가요? 그런 적이 죄수복뿐입니다. 왜냐면 저분이 그럴 리는 없어요. 만약 오나미다 씨가 시체를 넣었더라면 자동차의 열쇠로 사용했을 겁니다. 억지로 열 필요는 없죠. 하지만 돈 한 채였잖아요.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커플로부터 탈취했던 돈 한 차. 다시 말해 자동차에는 열쇠가 있었어요. 그랬군요. 긁힌 상처 알려줘서 고마워요, 무쿠이 사토코 씨. 덕분에 입증이 가능해졌군요. 시체를 트렁크에 넣은 것은 오나미다 미치루가 아니라고! 바보 같은! 이 증인이 시체를 숨겼다! 라고? 그렇다면 그녀가 촬영한 사진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시체를 넣을 수 있는 것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밖에 없다. 그 순간 그녀는 이 사진을 찍고 있었을 터! 타이머죠, 타이머! 그쵸? 아까 타이머 얘기했었잖아. 지금의 찬스. 단숨에 밀어붙이자. 지로. 그건 과연 어떨까요, 검사님?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진 셔터를 누른 것은 그녀뿐이라 단정할 수 없어요. 타이머 촬영이 가능해. 그녀의 카메라. 이건 정말 우연이라 생각할 수 없습니다. 타이머 촬영이 가능하고 삼각대까지 있었습니다. 마치 이 사진을 찍기 위해 준비한 것처럼. 일순. 그럼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할 셈인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녀는 초원에 있지 않았다고! 사진이 자동 셔터로 촬영된 이상 당연히 그녀는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것이 된다. 그렇습니다. 초원에는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변호 측의 생각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때? 여기는 중요한 포인트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녀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것을 알면 아가씨의 정체도 확실해지겠지. 그럼 지시해 보시죠. 뭐야? 물론 증인은 여기에 서 있었습니다. 오, 어떻습니까, 미추리기 검사? 아니야? 사람이 서 있던 장소를 가리키기 전에
할 것이 있을 것 같군. 즉 변호인, 자네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자네라 이거지. 아! 여기 있어 그러면? 뭐야, 어디야? 창가? 어? 물론 증인은 여기에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피고인의 자동차가 놓여져 있던 지점 말입니까? 그가 자동차로 돌아오면 시체를 넣을 기회는 없습니다. 일승! 하나만 물어볼까? 변호사군. 군이라 이거지? 자동차에 시체를 넣었다 라는 것은 피해자 미안하게 유키는 그 시점에서 이미 살해되었던 것이 된다. 그렇게 되는군요. 사진의 목농교 위를 봐주길 바란다. 피해자는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데. 미안하게 유키가 이미 죽었다면 이것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연기가 강한 오동산이라 죽은 피해자의 유령이라도 되는 거야? 유령이었을지도 모릅니까? 요, 노인! 남에게 묻지 마세요! 아닌가 봐. 더 이상 심의할 필요성. 응? 아니, 스즈키 마코가 아닌데요? 얘는 스즈키 마코가 아닌데? 번역 진짜 수정 많이 해야겠다. 뭐 같이 있었나? 아, 그냥 범인인갑다. 아, 그곳은 피해자 미안하게 유키가 서 있었던 장소가 아닙니까? 정수기! 변호인, 당신이 대체 괜찮겠습니까? 재판장님, 피고인은 다리 위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후 자동차로 도주했다. 하지만 이래서는 피해자를 트렁크에 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누군가가 시체를 넣으려 한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나기보다 이점밖에 없습니다. 바보 같은! 오나미다는 실제로 피해자와 만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체를 트렁크에 넣을 수 있는 건 오나미다 미츠루 외에 없어! 아직도 모르는가 보군요, 미츠루기 검사. 목격 사진이 촬영되었을 때 이미 피해자는 살해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에 찍혀있는 것은 미안하게 유키가 아닙니다! 일승! 무슨 헛소리를! 그렇다면 이 사진에 찍혀있는 피해자는 대체 누구란 말이냐? 뻔한 것 아닙니까? 저기 서 있는 증인입니다. 뭐라고요? 그것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나미다가 다리 위에 만났던 자는 미안하게 유키가 아니었다. 무쿠이 사토코씨, 당신이었던 겁니다. 전... 사건이 있었을 때 오동산에서는 바람비가 내리고 안개도 껴있었죠. 오나미다 씨는 눈앞의 인물을 미안하게 씨라고 생각한 겁니다. 일승! 피고인 오나미다 미츠루는 미안하게 유키를 잘 알고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사형 판결을 결정시킨 증인이었으니까. 그것은 5년 전의 이야기예요. 피고인은 미안하게 유키의 얼굴을 잊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증거라도 있단 말인가? 그 증거품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지. 오나미다 씨는
사건 당시 미안하기의 얼굴을 잊고 있었다. 오나미다 씨는 피해자의 얼굴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표가 필요했어요. 바로 이 머플러가. 머플러는 오나미다 씨의 지시로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남긴 메모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시대로 머플러를 하고 있다면 손쉽게 미안하게 유키의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무쿠이 사토코 씨! 에? 뭐 있다고 쓰러져? 그래서 그 무쿠이 사토코 씨는? 대기실에서 진정을 취하고 있다. 무쿠이 사토코 간짓은 분명해졌다. 트렁크에 신체를 숨기고 피해자 행세를 하고 거짓 목격 사진을 날조했다. 왜 저 새끼 고양이는 그런 짓을 했지? 뻔한 겁니다. 그녀야말로 진범이니까요. 어쨌든 무쿠이 사토코 씨의 의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립시다. 그때까지 심리는 중단합니다. 검찰 측, 변호 측 모두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시오. 알겠습니다. 알았다. 그럼 심리를 중단하겠습니다. 계속. 역전의 토너 서면도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야. 이어서. 아, 세상에. 같은 날 오후 1시 14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4 대기실. 오나미다 씨. 어, 뭐야? 죄송합니다. 다음 쪽 강도 당신 은인. 이제 조금 남았어요. 그녀의 범행을 입증하면. 거기에 또 하나의 벽이 가로막고 있겠지. 벽이라고요? 무쿠이 사토코가 왜 그 여경관을 살해했는가. 어쨌든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정보가 모자라. 아, 정보? 우선 모자라는 것은 무쿠이 사토코에 관한 정보다. 문학부 학생, 우리들은 그것밖에 모르지. 그리고 하나 더. 뭡니까? 물론 5년 전의 사건이다. 이 의뢰인이 사형 판결을 받은 유괴살인 사건 말이지. 나 아무것도 안 했다! 나 거짓말 안 한다! 오나미다 씨!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해주시겠어? 5년 전의 사건에 대해. 어? 뭐야? 이 진중한 모습 처음 보는데? 알았다. 나 당신 믿는다. 5년간 매일 꿈꾼다. 그날의 일. 이 사진 그립다. 목농교 변함없다. 5년 전도 이런 느낌. 낡고 해져서 당장이라도 끊어질 것 같았다.
5년 전부터 부서져 있었군. 이 다리. 낡고 해질 것 같은 건 그쪽도 마찬가지다. 난 분명 유괴했다. 5년 전 내 애인 미안하게 지나미를. 애인? 에바 잠깐만. 미안하기라고? 피해자와 같은 성이야. 에? 미안하기 치나미, 동승. 미안하기 유키. 뭐라고요? 그 아이를, 인지를 풀어주세요. 닥쳐! 가까이 오면 이제 죽는다! 유감이네요. 당신은 여기까지예요. 그때의 형사가 미안하게 유익이었다. 인지를 잡은 범인에게 발표라니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지만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였군요. 아니다! 그 여자 유키 배신했다 우리들을! 배신했다니 무슨 말이죠? 전부 협박이었다 유키. 협박? 그녀 지나미 내 천사 보물이었다. 요즘 시대 천사라고 하나? 그의 말이라면 뭐든 한다. 지나미가 한 말이라면. 지나미가 한 말. 잠깐만요. 그러면 5년 전에 유괴를 계획한 건? 나와 지나미 유키도 한패였다. 유키 씨도?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어머, 보석상이고 부자였어? 어쩐지. 어? 귀티가 잘잘잘 난다 했어. 인물 파여 봐봐요. 어? 얼마나 어? 귀티가 납니까? 어? 이 뭐야? 얘도 누구지? 5년 전 유괴 살인자. 지나미네 집 보석상 부자 보석 한 개쯤 그렇게 생각했다. 잠깐만. 그러면 얘가 치나미가 아니고 얘가 치나미구나. 그러면 얘는 목격자구나. 치나미가 그 역제 3화에서 나왔나요? 역제 몇 화에서 나왔지? 거기서도 미안하기 치나미가 나왔던 것 같은데. 1화에 나오네. 역제 3화에 여기에 치나미가 나오긴 하는데, 근데 생긴 거는 무쿠이 사토코랑 치나미랑 진짜 똑같이 생겼거든요? 보석 한 개쯤 그렇게 생각했다. 협박장 치나미와 내가 썼다. 그녀의 아버지께 요구는 20억 원 상당의 다이아, 교환 장소는 목농교 위. 와, 배짱 좋다. 거래 상대가 미안하게 유키, 갓 형사가 된 때다. 형사가 한패라면 분명히 유리했겠지. 그 세 명이 20억 원을 나눠 가실 생각이었단 것인가? 하지만 그 여자!
그 여자, 그 여자 진심이었다. 진짜로 나를 쐈다. 나와 진아비를. 진짜로 쐈어? 어, 팔에 맞았어? 팔에 맞고 강에 몸을 던졌다고? 내가 팔에 맞아서 쟤를 이렇게 옆으로 관계한 게 아니라 치다미가 나간 거야? 뭐야? 나 팔에 맞았다. 그리고 치다미는 강에 몸을 던졌다. 몸을 던졌다. 라니, 스스로 뛰어내린 겁니까? 나는 못한다! 진아비를 밀어떨어뜨리다니! 난 멍해졌고 정시드니 체포되었다. 그래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는 건가? 믿을 수 없었다. 그 여자! 나를 배신하다니! 저 남자는 오나미다는 떨어뜨렸습니다. 제 동생을 12미터나 아래의 급류로 제 눈앞에서 지나미를. 근데 12미터나 되는 급류의 거기라면 살아남지를 못할 것 같은데. 죽다 살아났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말이 안 돼. 이 5년간 나 죽기 전에 꼭 묻고 싶었다. 왜 어째서 그런 거짓말을. 그것만 죽 생각했다. 그래서 미안하게 유키를 불러냈다. 목농교로 녀석의 얼굴 잊고 있었다. 머플러 하라고 했다. 죽일 생각 없었다. 그저 묻고 싶었다. 왜 거짓 증언을 했나? 왜 나를 배신했나? 꼭 듣고 싶었다. 그녀 자신의 입으로. 그래서 바라는 것 없는 타로클. 미안하지만 얼룩의 의상씨? 나는 의심이 많아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뭐죠? 뻔하잖아. 몸값 20억 원에 다이아지. 어머, 이거 누가 가지고 있어? 그건 어떻게 됐지? 인질의 아버지에게 돌아갔나? 왜? 모른다. 모른다고요? 무슨... 나 정말로 모른다. 진아미와 함께 사라졌다. 진아미 혼자 똑같네. 어? 야, 어릴 때부터 돈 맛에 미쳐버린 거야? 이봐, 진아미! 진아미 씨... 그날 다리 위에 몸값의 다이아 치나미의 배낭에 들어있었다. 그녀와 함께 다리 위에서 사라졌다. 오동천의 급류에 휩쓸려서. 다이아가 사라졌다? 잠깐 기다려요. 변호인! 피고인! 이제 심리를 재개합니다. 오나미다씨,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녀와 함께 다이아가 사라졌다는 건 미안하게 치나미씨의 시체는요? 어떻게 되었나요? 발견되지 않았다. 지금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급류에 휩쓸려서 사라진 채 진아미, 나의 천사. 당신의 천사 대체 몇 살이었지? 겨우
14살. 14살? 어린이잖아. 협박 요괴를 계획하고 20억 원짜리 다이아를 안고 급류에 사라졌다. 정말이지. 요즘 천사는 대단하고. 그리고 오나미다 씨는 사형 판결을 받았다. 미안하게 친합니다. 천사인가? 아니면 시간이 됐군, 새끼 고양이. 아무래도 무기를 손에 넣었군. 네. 오. 아니 이거 근데 법정 기록에만 추가했을 뿐이지 증거가 없잖아. 안 그래? 이거 그냥 쟤한테 말로 들은 건데. 시가 20억 원 상당의 원석 치나미의 몸값으로 5년 전 오동촌에서 사라졌다. 사용할 것 없이 펀치는 날릴 수 있을 때 날려. 그것이 나의 룰이다. 법정의 룰을 따라야죠. 무슨. 같은 날 오후 1시 49분 지방재판소 제4법정. 그러면 오나미다 미치루의 재판을 바로 재개하겠습니다. 주인, 이제 괜찮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저 기운 내겠습니다. 아, 정말 기특하군요. 또 시작이다. 변호인이 의뢰인을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그 죄를 아무 관계도 없는 증인에게 씌우려 하다니. 무슨 뜻입니까? 이 증인은 여러 의미로 이 사건과 접점이 없다. 우연히 오동산에서 사건을 목격했다. 그것뿐이라는 것이. 그런 그녀가 왜 여경관을 살해한단 말인가? 분명 동기가 없습니다. 동기. 역시 그것이 다음 문제로군. 어떻습니까, 변호인?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새끼 고양인 거야, 저는. 카미노키 선배. 변호사는 말이야, 궁지에 몰릴수록 뻔뻔하게 웃어야 되는 법이지. 이 상황에서 무심코 웃을 수 있어야 프로인 것이지. 그렇게 기쁜 듯이 희죽희죽 웃지는 말아주세요. 저 잠시만 괜찮을까요? 오라버니? 어이, 오라버니는 언제라도 괜찮답니다. 증언 계속하고 싶습니다. 저 의심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억울한 누명임을 오라버님만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랬던 겁니까? 아무래도 저 증인 쪽이 프로 같군. 뭐라고요? 뭐라고? 저 눈부신 미소를. 저 귀여운 아가씨도 대단한 궁지에 몰린 거지. 그러면 증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증언 시작. 증인 자신에 대해. 저 재작년까지 쭉 이 나라에 없었습니다. 대학에 가기 전까지 오동산에도 간 적이 없어요. 저에게 동기 따위 있을 리가 없죠? 5년 전 자신을 체포한 형사님에게 원한을 품고 살해하시다니. 유괴까지 하시고 피고인님 심한 분입니다. 이 나라에 없었다. 그렇다. 살인 동기 따위
품을 리가 없지 않은가. 그러면 방긋 웃으며 가자, 새끼 고양이. 아, 예. 어쨌든 저 여자와 사건을 어떻게든 연결시키는 거야. 이 나라에 없었으면은 뭐 어디에 가셨단 거지? 자, 추궁? 그럼 어느 나라에 있었습니까? 저는 해외 교포입니다. 내란이 심한 나라에서 양친을 잃고 혼자서 귀국했다고 들었다. 그래서 신분을 증명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수상한 신분이로군. 어떻게 할까? 자세히 묻는 것이 좋을까?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아니, 이 상황에서 어? 부모를 잃고 그런 상황인데 어? 짠하게 볼 거 아니야. 저 뭐냐 관중석이라고 하나? 저 뭐라고 하지? 아니야 상황 모르겠습니다. 신분을 증명할 수 없다고 말하면 방도가 없어. 그녀의 정체를 입증할 증거가 발견될 때까지 기다렸지요. 그러면 증인 증언을 계속해 주겠습니까?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오동산에 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오동산에 갔습니까? 저 하이킹과 피크닉을 매우 좋아해요. 어떻게 다를까 그 두 개는? 오동산은 이 도시에서 자동차로 2시간, 전철도 다니지 않아요. 더 가깝고 편리한 산이 주변에 얼마든지 있는데. 대학에 산책 동아리에서 한번 가봤어요. 거침없는 봉우리와 싸늘한 기암절벽이 마음에 들어서. 이상한 취미네. 그런데 어느 대학에 재학 중이죠? 신분에 대해서 감추네 계속. 사건을 목격한 것뿐. 너무해. 하지만 당신의 사건 당일 행동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증언은 모순되어 있고 범인밖에 모르는 정보, 트렁크의 흠집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유감이지만 변호사군, 그건 아무런 증거도 될 수 없다. 왜입니까? 증인은 피해자의 특정을 위해 한번 검찰국에 온 적이 있다. 그때 이 사진을 담당관이 보여줬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 뭐 네 지레짐작이잖아. 그건 있어서는 안 될 미스군요. 나왔군. 검찰 측의 특기 전법이다. 그럴 수가. 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날 본 죄수복을 입은 분. 5년 전 자신을 체포한 영상이. 역원한. 저 피해자분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죠? 피고인님의 사형 판결이 내려지는 것에. 그렇다. 피고인은 그것에 앙심을 품은 것이지. 자신의 죄는 잊은 채 말이야. 오나미다 씨는 5년 전의 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꽤나 잘 잊어버리시나 보네요. 피고인님은 말이죠. 형사님 이름 물론이고 자신이 저지른 일까지 잊어버리다니. 무슨 말이시죠? 피고인님, 형사님의 얼굴도 잊어버리셨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증언도...
잊어버리면 좋았을 텐데. 분명 오나미다 씨는 잘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더 추궁해, 더 추궁해, 더 추궁해. 피해자의 얼굴을 잊고 있었다 라는 건? 왜냐면 표식이 없으면 본인이 알지 못했겠죠? 분명 피해자는 현장에서 표식인 머플러를 하고 있었다. 만약 그날 흰 머플러를 하고 있었더라면 저도 그분에게 당했을지도 모르죠. 분명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곤란하고 오나미다 씨의 인상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 아하. 깊은 추궁은 위험하지만 지금 말은 어떻게 하지? 증언의 추가. 재판장님, 지금 증인의 발언 매우 중요합니다. 증언에 추가시켜 주십시오. 걸려들었다는 느낌인데? 검찰 측도 이의는 없다. 피고인의 대상이 모호한 사리를 품었던 위험인물이라는 사실. 그것을 입증하는 귀중한 증언이니까. 아니, 그럴 생각은... 알겠습니다. 증인 부탁합니다. 물론 기꺼이. 흰 머플러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근데 잠깐만, 식별을 위해 흰 머플러를 준비하라고 나와있지만 사실 이 형사분은 하늘색 머플러를 들고 왔죠. 증인, 당신이 찍은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이 사진으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표식인 머플러가. 머플러라는 건 물론 이것을 말하는 거겠죠? 맞아요, 그거예요. 순경님이 들고 있던 머플러. 드디어 잡은 것 같군. 그거 이상하군요. 당신은 방금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흰 머플러를 두르지 않아서 다행이었다고. 긴? 이것이 당신도 인정한 피해자의 머플러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흰색이 아닙니다. 사건 당일 현장은 가랑비가 내리고 안개도 끼어 있었다. 피고인이 잘못 보아도 무리는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은 방금 인정했어요. 이것이 피해자의 머플러라고. 하지만 대체 왜 그런 착각을? 분명히 이 머플러는 아무리 봐도 흰색이 아닌데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증인이 머플러의 색을 흰색으로 착각한 이유는 피해자의 메모. 증인? 이 메모를 본 적은? 모릅니다. 흑비 자료니까요. 모르는 게 당연하죠. 과연 그럴까요? 뭐라고요? 이 메모 안에 오나미다 씨의 지시가 적혀 있습니다. 표식은 흰 머플러라고. 머플러? 증인! 당신은 이 메모의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머플러의 색을 착각할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증인! 정숙기, 정숙기, 정숙기! 미출기 검사,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메모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은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증인은 메모의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 내용을 알고 있던 인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나미다 미치로와
메모를 쓴 미안하기 유키 본인. 그리고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본래였다면 있을 수 없는 인물. 우리 새끼 고양이도 눈치챈 모양이군. 네. 피해자의 메모 내용을 알고 있던 제3의 인물. 그건! 아, 잠깐만, E를 눌러버렸는데? 새끼 고양이! 왜 그러시죠? 커피 왜 마시지 않겠어? 젠장, 죄송합니다. 변호사 배지 보셔버렸어? 제3의 인물이라 해놓고? 아니, 나 안 돼! 어머, 나 이거 이제 이거밖에 없어. 면시면 넘어가죠. 그건 이 인물입니다. 미안하기 치나미 씨. 미안하기 치나미? 들어본 적 없습니다만. 피해자의 메모를 봐주십시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치나미에게 상담. 이번엔 꼭 말한다. 그녀의 이름입니다. 대체 이게 누굽니까? 미안하게 치남이라는 사람이. 하필이면 죽은 사람을 끌어낼 줄이야. 죽은 사람? 미안하게 치남이는 피해자 미안하게 유키의 여동생.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어떤 범죄에 휘말려 사망했다. 어떤 범죄? 설마! 유괴되어 살해당했지. 피고인 오나미다에게! 아, 여론이 저쪽으로 가는데? 살해당했다? 정말로 그럴까요? 뭐라고? 분명히 미안하게 치나미는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5년 전 목농교에서 추락해서 오동천의 급류에 휩쓸렸죠. 하지만 중요한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망 확인 수속은 이미 5년 전에 끝났다. 법률적으로 미안하게 치나미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하지만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5년 전 미안하게 치나미는 14살이었다고 합니다. 살아있다면 올해로 19살. 무쿠이 사토코 씨? 딱 당신 정도의 나이겠군요? 설마 변호인! 이 증인이? 그렇습니다. 변호 측은 주장합니다. 그 증언대에 서 있는 증인은 5년 전에 유괴 사건 중심 인물 미안하기 치남이라고! 뭐라고요? 아무래도 불난 곳에 폭탄을 던져버린 것 같군. 이대로 끝난다면 그저 소란을 일으킨 아가씨일 뿐. 알고 있어요. 자기 정체가 밝혀진 후 반드시 상황은 반전된다. 이번에는 저 검사가 호동될 차례야. 정인, 당신은 대체 누굽니까? 저는 이제 이쯤에서 끝내지, 정인.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추리기 검사! 재판장, 솔직히 고백하겠다. 변호 측이 여기까지 끌고 올 줄은 예상 밖이었다. 미추리기 검사, 설마 당신은? 검찰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되지. 신원도 확실치 않은 증인 따위를 이 내가 용납할 리 없다. 뭐라고?
아마도 도련님은 알고 있었던 거다. 그녀의 정체를 처음부터 말이야. 그럴 수가! 그럼 어째서! 네가 밝혀내지 못한다면 거론하지도 않을 셈이었겠지. 필요한 건 증언이었어. 그것이 거래란 거지. 소개하겠다. 피해자의 동생인 미안하게 친합니다. 하지만 5년 전에 사망하지 않았나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대체 왜 5년이나 모습을 감춘 겁니까? 그건 이번 사건과는 관계없는 일이다. 그녀는 우연히 사건을 목격했을 뿐. 우연히? 그럴 리가 없겠죠! 당신은 5년 동안이나 피해자의 가면을 쓰고 있었어! 그리고 이번에도 살인 현장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취했어! 변호인의 의도는 이미 간파하고 있다. 필시 피고인의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이 증인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것이겠지. 뭐라고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게. 지금으로부터 5년 전 그녀는 유괴당해서 죽을 뻔했던 괴로운 과거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안하기 치나미는 피해자의 단 하나뿐인 동생이다. 어엿한 형사가 된 언니를 살해할 이유가 없지! 검찰 측의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변호인! 당신은 입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가엾은 증인이 언니를 살해한 이유를! 그건... 몰아붙일 생각이었는데 어느새 역전당했다. 눈을 크게 뜨고 보라고, 새끼 고양이. 에? 아, 저 아저씨가 저렇게 얘기한 거야? 변호 측은 증인의 동기를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방금 건 제가 아니고 이 커피 아저씨가 멋대로. 어설픈 허세를 부리는 건 그만두시게. 당신 애송이 어떻게 허세인 줄 알았지? 저 변호사가 가장 당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야 당황하죠.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렇지? 당연하죠! 아니야. 지금은 단지 승부처인 거야. 위기인가? 기회인가? 결정하는 것은 너 자신이지. 내 스스로 결정한다. 젊은 혈기의 복주인가? 웃기는군. 나보다 어린 주제. 그러면 변호 측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증인이 친언니인 미안하기 유키를 살해한 동기는? 여기요. 무엇이죠? 이 불길한 물건은? 모르겠습니다. 뭡니까, 변호인? 에? 저건 줄 알았는데? 저게 아니야? 지금 나올 때가 아닌가? 응? 아, 이건가 보다.
오나미다 씨의 탈주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에게 연락을 받은 유키 씨가 쓴 이 메모. 이렇게 적혀 있어요. 치나미에게 상담. 이번엔 꼭 말한다. 미안하기 치나미는 유키 씨에게 선고받은 겁니다.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한다라고. 공개? 치나미와 피해자 사이에는 큰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게 치나미는 언니를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입을 영원히 막기 위해서. 어림없다, 변호인. 그래선 아무도 납득할 수 없다. 그 큰 비밀이란 게 대체 무엇인지? 그걸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은! 미안하게 치나미, 유키, 그리고 오나미다 미츠로 세 명을 잇는 큰 비밀. 단 하나밖에 없지. 네, 알고 있어요. 재판장님, 변호 측은 증언을 요구합니다. 대체 무슨 증언 말입니까? 5년 전의 유괴 사건에 대해서 거기에 답이 있을 것입니다. 미안하기 전에 큰 비밀, 그 정체가! 알겠습니다. 증언을 부탁하지요. 괴로운 기억이겠지만 말씀해 주시겠지요? 예, 물론 괜찮습니다. 웃는 얼굴이 화사하군, 치나미씨. 하지만 그것도 이제 마지막이야. 5년 전, 저는 오나미다님에게 유괴당했습니다. 몸값은 다이아 원석이었죠. 목농교 위해서 언니는 거리를 맞췄을 때 오나미다님의 오른팔을 쐈습니다. 오! 등을 밀어 떨어뜨렸어? 오나미다님은 저를 죽이려고 등을 밀어 떨어뜨렸어요. 저는 미야나기가의 딸이라는 사실이 무서워져서 그 이후로 신분을 위장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유괴 사건이 그녀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긴 것이다. 미안하게 집안을 떠나 언니의 협력을 얻어 제2의 인생을 걸었던 거지. 그런데 그 언니를 살해? 생각할 수도 없다! 사정은 알았습니다. 변호인. 아, 네. 들으신 대로 증인은 지금도 여전히 마음속에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부디 신문은 조심해 주십시오. 또 선수를 치는군. 여기까지 왔으니 책략 따위 봉이네. 알겠나? 우리에게는 하나, 비장의 카드인 정보가 있다고. 그게 무엇이죠? 뻔하잖아. 우리들은 알고 있어. 5년 전의 유괴 사건이 모든 게 짜여졌다는 것을. 협의 유괴. 대기실에서 오나미다 씨는 말했었지. 그가 하는 말 모두 난다. 치나미가 한 말이라면. 그러면 5년 전에 유괴를 계획한 것은? 나와 치나미, 유키도 한 패였다. 그래, 이 협의 유기를 입증하자. 지롭. 그게 바로 이 여자의 비밀이니까. 5년 전의 사건.
오나미다 씨와 당신은 아는 사이였습니까? 예, 저 과외를 가르치고 있었습니까? 오나미다 씨에게. 천만에요, 배우고 있었어요. 가정교사였거든요. 오나미다 미츠루님은 그야 그렇겠고 5년 전 그녀는 14살이었으니까 승인의 집에 과외를 다닐 때 계획을 생각해냈을 거다. 자산가인 보석상이다. 얼마든지 돈을 뜯어낼 수 있다. 머리가 좋은 남자군요. 머리가 좋은 남자. 분명 다이아는 20억 원의 가치가 있었다던가. 20억 원! 커팅하기 전에 다이아 원석으로 두부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20억 원짜리 두부입니까?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범인의 요구에 따라 거래 상대는 언니인 유키로 정해졌다. 물론 형사로서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개인으로서. 그런데 왜 저런 깊은 산 속에서 거래를 했을까요? 도망치기도 어렵고 범인에게 불리해 보입니다만. 유괴범이 두려운 건 하나, 경찰의 개입이다. 한적한 깊은 산속이라면 미행의 유무를 알아채기 쉽지. 범인은 산의 입구에서 안전을 확인할 수가 있다. 영리한 분이셨군요, 오나미다님. 자신이 생각한 거면서. 어쨌든 목농교 위에서 언니는... 당신이 인질로 잡혀있었는데 위험한 짓을 했군요. 그렇지만 덕분에 저는 살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나미다님 오른손에 나이프를 쥐고 계셔서 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이분은 나를 죽이실 생각이라고. 그래서 언니는 권총으로 쏜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 더 자세히 들려주세요. 오른팔을 맞은 오나미다님은 저의 팔을 놓으려 정신이 없었습니다. 도망치려고 생각한 그때 오나미다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사리로 가득찬 무서운 눈. 사리! 그리고 그 순간 방의 수심은 6미터 정도. 흐름은 꽤 빨랐죠. 저는 수영이 특기였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잃어버려서. 정신을 차려보니 본 적도 없는 강가에 떠내려와 있었습니다. 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나 부서진 다리 위에서 도망갈 길도 없이 등을 살짝 떠밀렸죠. 그것뿐이에요. 언니가 조치할 틈도 없이 강 속으로. 그래서 신분을 감춘 겁니까? 예, 언니에게만 연락을 취했어요. 계좌인 유키씨군. 저에 대한 일을 알았던 사람은 언니뿐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5년 전에 이 증인은 죽어있다. 저 다시 그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신분의 위장. 그것이 무코이 사토코 란 것이죠. 필요한 서류는 언니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과연 공무원의 협조가 없으면 무리인 이야기지. 저에게는 언니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언니를 살해하다니 무리예요. 저 증인에게 있어서도 바로 이 순간이 승부처다. 5년 전 사건이 협의 요괴였더니 그게 입증되었을 때 저 여자의 정체는 모두 밝혀진다. 계획된 요괴 사건은 반드시 입증해내겠어. 이거야? 이게 어떻게 돼? 오나미다 씨가 당신을 오동촌에 떨어뜨렸다. 그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거 공략 봐야 되네. 무조건 이거 공략 봐야 돼. 내 생각에 이거 공략 안 보고 이거 어떻게 못 풀어. 내 생각에는 어떻게 알아 이걸. 어? 하지만 저는 등을 밀려서. 틀림없습니다. 그건 오나미다님이었어요. 아무래도 제 표현이 부적절했나 보군요. 있을 수 없다라기보다 오히려 불가능했었습니다. 불가능? 사건의 배경이 된 목농교를 떠올려 보십시오. 5년 전 현장의 상황은 지금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말한 대로 등을 떠밀렸다고 한다면? 아! 미쳤네. 아하. 너무하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하냐. 어? 그러니까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렇게 아 하면서 여기로 가실 수도 있잖아. 아 진짜. 거기에는 강이 흐르고 있지 않아요. 암벽이 펼쳐지고 있을 뿐. 당신은 급류에 휘말릴 틈도 없이 바위 위에 떨어져 틀림없이 사망했을 겁니다. 아시겠죠? 미안하기 치나미 씨. 오나미다 미츠루가 당신을 밀어 떨어뜨리는 건 불가능했어요! 사건이 일어난 건 이미 5년 전의 일이다! 오동초는 지금보다도 수위가 높았을지도 모르지 않는가? 다리에서 수면까지의 높이는 12m도 넘습니다. 다소의 수위차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피고인은 증인을 강에 빠뜨리는 건 불가능했다. 아가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저는 그러니까 기다려주시오 재판장! 분명히 증인은 증언했다. 범인이 떠밀었다고. 하지만 낙하포인트가 뒤쪽이라고 말하진 않았지. 무슨 말입니까? 오른팔에 총을 맞은 피고는 다리 위에서 혼란 상태였다. 그리고 증인을 다리 옆에서 밀어버린 거다. 아니 그건 너의
시뮬레이션이잖아. 뭐 과연 그렇다면 정확히 오동천에 나갑니다. 어떻습니까, 주영님? 미추리기 검사의 설명이? 그러고 보니 어렴풋이 생각이 났어요. 다리에서 떨어진 순간. 무슨 다리에서 떨어진 순간이 기억나? 옆에 와이어에 치마가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요? 조용히 조용히 청소 가시오! 아무래도 변호인의 공격도 여기까지인 것 같군. 안 돼, 지롱. 여기서 물러날 순 없어. 유감이지만 변호 측의 공격은 지금부터입니다. 뭐라고? 당신의 설명은 이렇지요, 검사님. 오른팔을 맞은 오나미다 씨는 다리 위에서 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증인을 다리 옆으로 떠밀었다. 하지만 그건 더욱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인가? 대체 왜 쟤? 방금 당신의 주장에는 결정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아, 현장 사진을 봐야겠다. 아, 이거 아닌데요? 아, 목격 사진이구나. 이 줄이 쳐져 있다 이거지? 재판장님, 모든 답은 이 사진 속에 있습니다. 목농교를 양옆으로 받치고 있는 와이어를 봐주십시오. 어깨 높이 1.5m까지 보호하고 있어요. 여기서 밀어서 떨어뜨린다는 건 명백하게 불가능합니다! 비고인의 체격을 생각해보라! 비고라면 이런 와이어 따위 문제가 되지 않는다! 14살 소녀를 끌어안아 떨어뜨릴 수 있었을 것이다! 검사님이야말로 잊었습니까? 오나미다 씨는 오른팔에 총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총으로 위협당하고 있었어요. 근거리에서 유키 씨에게. 오나미다가 증인을 떨어뜨렸다?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정숙이! 정숙! 아니, 그렇다면 어떡해? 미안하게 치나미 씨, 당신은 오동천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겁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인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그래요! 저에겐 언니가 있었어요! 권총과 수갑을 들고 저를 도와주러 그런 급류에 스스로 뛰어드는 건 자살행위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몸을 던진 겁니다. 분명 급류를 헤쳐나올 자신은 있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증인에게는 뛰어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 이유란! 증인이 살아있었다. 그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이 목숨을 걸고 오동천에 뛰어든 이유는? 25억 원!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치나미와 함께 사라진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몸값으로서 범인에게 넘긴 25억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그 원석. 설마. 모든 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20억 원의 몸값 전부를 혼자 독차지하기 위해서. 오나미다 씨를 협력시켜 유괴 연극을 하고.
마지막 순간 그를 배신하고 당신은 급류에 뛰어들었어. 자신의 몸값이 들어있는 배낭을 숨긴 채. 허! 맞나봐. 그런 바보 같아! 조용히 하시오! 하지만 5년 전이라면 증인은 겨우 14살이다! 그런 악마 같은 계획을 실행했을 리가. 그 증인은 악마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악마에게 홀린 협력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미안하기 유키 씨, 그녀의 언니입니다. 피해자가 유괴 사건의 협력자? 형사인 미안하게 유오키가 동생의 범죄에 협력했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분명 피해자는 5년간 쭉 고민했었겠죠. 그래서 이번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음? 무슨 뜻입니까? 사건 당일 오나미다에게 연락을 받은 피해자는 미안하게 치나미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말한 겁니다. 자신의 결의를. 결의? 이런...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한다. 이 메모에 적힌 이 말. 그 행동이 유키 씨의 운명을 결정지어버렸습니다. 당신은 한순간에 다시 악마 같은 계획을 짰어요. 5년 전 유괴 사건의 협력자. 두 사람의 입을 동시에 막는다. 그러기 위해 당신은 언니인 미안하게 유키를 살해한 것입니다! 누굽니까? 이런 때에! 어머, 바뀌었어. 죄송합니다. 왠지 웃겨서. 증인... 재밌는 사람이군. 아야사토 치히로씨. 꽤나 기세 좋게 떠들어댔지만 당연히 증거는 보여줄 수 있겠죠? 증거? 내가 사형수랑 여경사와 손을 잡았다고 했는데 그걸 입증할 증거요. 보여주시겠어요? 그것은... 아... 그리고 하나 더? 20억 원짜리 다이아는 어떻게 되었는지? 적어도 그 정도는 입증해 주셔야죠. 변호인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군요, 당신. 바보 아니에요? 아이고 아유, 상남자 이 아봉님 불풍성한계로 팬클럽까지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5년 전의 유괴를 더 이상 형태로 입증하는 건 불가능해. 미안하게 유키의 사례도 결정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어. 아무래도 결론이 나온 것 같군요. 솔직히 증인의 태도에는 의문이 남지만 본 법정은 변호 측의 주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이걸로 끝인가? 저런 애에게 무시당하고 반박할 말도 없다니. 증거가 없으면 재판은 끝이다. 그런 건 누가 정했지? 카미노기 선배! 잘 들어, 새끼 고양이. 룰은 스스로 정하는 거야. 설령 증거가 없어도
증언이라는 수가 있다. 사건 당일 미안하게 츠나미는 언니 미안하게 유키를 살해했다. 그 사체는 트렁크에 감추고 목농교에서 오나미를 오나? 아 왜 하필 이름이 오나미다야. 자꾸 개그맨 오나미씨가 생각난다고요 자꾸. 그래서 오나미만 읽게 된다고. 오나미다 좀 이상하다고. 짜증나. 계속 나 오나미다 오나미다 잘못 읽으면 안되겠다 이러면서 계속 오나미다를 만났다. 언니 유킹스를 하면서. 그게 너의 주장이지? 그렇습니다만. 그렇다면 딱 한 사람 있잖아. 그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 증거가 없는 이상 남은 수단은 단 하나. 그녀의 범행을 증언할 증인. 피고인? 피고인. 재판장님! 변호 측은 새로운 증인을 요청합니다! 증인 말입니까? 오나미다 미치로 그의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이라고? 미안하기 치나미가 이 사건에 관여되어 있는가 아닌가.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건 단 하나.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건 단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이 사진 속 인물은 정말로 미안하게 유키였는가? 그렇지 않으면 언니로 변장한 미안하게 치나미였는가?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건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녀를 만난 인물 오나미다 미치루입니다. 어땠습니까? 미치루기 검사. 상관없겠지. 검찰 측은 이해 없다. 알겠습니다. 담당관! 피고인을 증언대로! 이것이 최후의 수단이에요. 오나미다씨. 미안하게 치나미의 죄를 입증할 수 있는 건 이제 당신의 증언밖에 없어요. 지금까지의 재판 듣고 있었지요, 피고인? 나 믿지 않는다, 절대로! 지나미 죽었다! 5년전 배신한 건 유키! 오나미다 씨, 5년 전 그녀가 당신에게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녀는 살아있었어요. 당신은 이용당했어요. 20억 원을 손에 넣기 위해서! 피고인,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이틀 전 목농교 위에서 만난 사람은 누구였는가? 피해자 미안하기 유키인가? 미안하기 치나미인가? 치나미 나를 배신했나? 그 녀석 말했었다. 5년 전 우리들 죽을 때까지. 미치루 씨? 치나미! 너 역시 살아있던 건가? 저를 의심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가르쳐줘 진실을! 나 너 믿었다! 말은 필요 없어요. 당신이라면 알고 있을 거예요. 다만 하나만 분명히 해두죠. 제 운명은 당신이 쥐고 있다는 것. 증언은 단 한 번! 그 이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피고인,
본 법정의 마지막 증언을 부탁합니다. 증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말수가 목이 말라서. 할 수 없군. 커피를 주마. 지금부터 네가 뱉어낼 증언에 어울리는 지옥보다 쓰고 지륵같이 검은 커피다. 갑자기 뭐 마시네? 오나미다가 본 인물. 그날 내시가 목농교 근처에 차 세웠다. 아직 녀석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다리 위에서 기다렸다. 거기서 자동차 보였다. 시체 따위 아무도 넣지 않았다. 곧 여자가 왔다. 내 눈앞에 멈춰섰다. 우리들 이야기하고 그대로 헤어졌다. 그건 유키 시나미가 아니었다. 엉정이네. 오나미다 씨, 아직도 그녀를 감싸나요? 그녀는 당신을... 거기까지다, 변호사군. 마지막 증언다운 명쾌한 내용인 것 같군. 그러면 변호인, 신문하십시오. 오나미다 씨, 그걸로 괜찮아요? 사형 판결을 받고 지금도 유죄가 된다고요. 그걸 막을 사람은 너밖에 없어. 아마도. 보자. 내시경 목농교에 근처에 차 세웠다. 다 하나하나 다 추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에 의하면 약속 시간은 4시 30분. 몹시 일찍 다리에 갔군요. 가랑비가 내려서 이미 어두웠다. 30분 동안 다리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까? 오나미다 씨? 오동산, 추억의 장소다. 나 그리웠다. 왜 우물쭈물거렸을까? 혹시 뭔가 숨기고 있나? 당신이 먼저 다리에 도착한 겁니까? 나 기다리기 좋아한다. 문제 없다. 저 얼룩놈은 5년 동안이나 기다렸어. 자신을 배신한 여자의 말. 30분가량은 눈 깜빡할 정도도 아니었겠지. 자동차를 보고 있었습니까? 그 다리 반대편 망가졌다. 그쪽에서 사람이 올 수 없다. 그래서 자동차 보고 있었다. 당연한 일이지. 확실히 당연하지만 조금 이상하구나. 이 느낌은 모습. 망가진 다리의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람은 살지 않는다. 산속에 작은 사당이 있을 뿐이다. 어쨌든 자네는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다. 오나미다 씨, 잘 생각해 주세요. 정말로 미안하게 유우키였습니까? 아니 유우키인데 왜 유유키라고 되어있지? 거짓말 안 한다! 나 사실을 말한다! 그건 유우키! 나 얼굴 기억했었다!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표식으로 머플러를 준비시켰지 않습니까? 미안, 조금 거짓말했다.
하지만 그때 만난 건 조금 전에 여자가 아니었다. 다른 여자 유키였다. 그녀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오나미다씨! 유키! 내게 말했다. 5년 전 사건,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싶었다. 그것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거짓 증언으로 나를 사용해. 정인은 그 대답에 만족했다는 건가? 지나미가 죽은 건 내 탓. 잘 기억나진 않지만 나 그때 지나미를 강에 밀었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이미 상관없다. 중요한 건 지나미 이제 없다. 그것뿐. 그 미안하게 지나미는 살아있다고 말하는데도. 다리 위에서 유키의 말 듣고 마지막 남은 마음 사라졌다. 어째서 단언할 수 있습니까? 사건 당일은 비가 내렸어요. 게다가 당일 일몰은 오후 5시, 4시 30분이었다면 현장은 이미 어두웠을 겁니다. 어, 왜 그래? 왜 아무 말도 안 해? 오나미다 씨, 부탁입니다. 마지막 찬스예요. 더 이상 없었던 죄를 짊어지지 마세요. 그 여자는 지나미가 아니었다. 거기까지다. 완벽한 답변이로군. 사형을 받고 살인죄를 뒤집었어도 아직 그녀를 지키겠다는 건가? 오나미다 씨. 말할 필요도 없지만 녀석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저주받은 거지. 미안하기 지나미에게. 죽을 때까지 그 여자를 믿으려고 하겠지. 오나미다 씨. 놈의 서투른 거짓말을 밝혀내도 저주는 풀리지 않겠지만 그래도 모순은 지적하지 않을 순 없지. 그것이 변호사가 받은 저주니까. 4시 자동차 보였고 시체 따위 아무도 넣지 않았다. 근데 시체가 넣어져 있는데? 이거가 맞나? 해볼게요. 이게 맞나? 시체? 맞냐? 아니야. 이게 아니었어. 목격사진을 제시해야 되는데요? 어... 근데 얼굴이 안 보이잖아. 이거 제시? 아닌데? 이걸 제시해볼까? 그러면? 현 목격사진? 오, 된다. 목농교에 갔을 때 그녀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당신은 다리 위에서 기다렸다. 틀림없죠? 틀림없다. 그래요. 틀림없네요. 오나미다 씨.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말해보실까? 변호인. 어느 쪽이 먼저 목농교에 왔는가? 이 사진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먼저 온 사람이 다리에 안에 있어야 하죠. 하지만 안에 있는 건 피해자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즉 오나미다 씨, 당신은 그녀보다도 나중에 다리에 도착한 것입니다.
저기 오나미다 씨? 이제 무리하지 말고 진실을 말씀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다리 부근에 도착한 건 4시. 틀림없다. 나 갈 곳이 있었다. 약속 장소. 옥농교에 가기 전에 그쪽을 먼저 들린 건가요? 다리에서 15분쯤 걸어가면 오래된 절이 있다. 거기서 5년 전 지나미와 약속했다. 죽을 때까지 서로 배신하지 말자고. 서로를 믿기 위해 증표 준비했다. 증표라는 건? 5년 전 절 안에 나무 밑에 그것 감춰두었다. 응? 헐씨, 역제 3... 1화에 나오는 독약인데요? 그립고 소중한 추억, 이것을 나 가지러 갔다. 증표라는 건 그 펜던트 말인가요? 예쁜 병이군요.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만. 재판장님, 들으신 대로입니다. 피고인은 오후 4시에 현장에 도착해서 차에서 한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복 30분 거리의 절에 다녀왔던 것입니다. 이 정도의 시간이 있으면 미안하게 치나미는 사체를 트렁크에 감출 수 있었죠. 과연 그 시간은 충분히 있었겠지요. 드디어 기회를 잡았어. 오나미다 씨, 틀림없는 거죠? 어머, 얼굴 색이 완전 안 좋았는데? 오나미다 씨? 응? 이제 충분. 선생님, 우리는 약속했다. 5년 전, 만일 앞으로 서로가 믿을 수 없게 되면 여기 이 병에 든 건 마시자고. 바보 같은 재판장, 즉시 휴전을! 난 바보니까 약속 못 지킬 것 같다. 그래서 이거 마셨다. 안 돼요! 이제 다 됐다고요! 조금만 있으면 당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무죄가 되면 자신이 없다. 지나미를 또 한 번 죽여버릴지도. 오나미다 씨! 선생님, 커피 감사합니다. 아, 저리 쓰러져? 오나미다 씨! 이렇게 해서 첫 재판은 갑자기 끝나버렸다. 판결이 내려지는 일도 승리도 패배도 없는 채로. 내 마음속에는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만이 남았다. 그건 분명 이 젊은 검사도 마찬가지겠지. 그리고 진범인 미안하게 치나미는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하긴, 야, 친언니도 죽인 앤데, 어? 저 사람이 죽든 말든 그냥 나가겠네. 용서할 수 없어. 카미노키 선배. 진실은 바로 눈앞에 있었다. 잡지 못했던 건
단지 서툴렀기 때문이다. 제 탓이에요. 저 때문에 오남이다시. 울지 마. 뭐라는 거야, 짜증나게. 사람 죽었다고요. 무슨 커피가 중요해? 커피가 신맛이 나버린다고? 역시 저에게 물이었어요. 지혜로, 모르겠나? 지금은 아직 올 때가 아니야. 오, 예? 남자가 울어도 좋을 땐 모든 것을 마친 후뿐이야. 그것이 어떤 사건이든 이윽고 세기발에 보관되다가 어느새 잊혀져간다. 응? 이 재판으로부터 1년 뒤 나는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 후 미안하게 치나미는 정식으로 재판을 받았다. 그녀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물론 유죄였다. 그 순간에도 그녀는 역시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다고 한다. 그걸로 모든 것은 끝났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지금, 그로부터 5년이나 지난 지금 알게 되었다.